우리 한국이 달 탐사를 뭐 50년, 70년 뒤늦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이 처음으로 할수 있는 달 탐사 연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옛날 방식의 탐사를 계속하는 고전적인 탐사도 계속해야 되지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탐사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주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이게 우주가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잖아요. 아무리 가도 다가갈 수가 없고 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정 바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로 달이나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는데 천문학자 중에 자기가 연구한 대상의 고해상도 지도 이런 걸볼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로지 행성과학자들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냥 멀리 있는 천체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자세히는 못 보는데 저희는 달에 있는 뭐 지도도 가지고 있고 타이탄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객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천문학이 굉장히 아주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할수 있어요. 저는 주로 관측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스스로 관측하는 일은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관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외에 있는 큰 망원경을 사용해 하려고 하면 그 망원경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정말 도와주시는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일을 해서 다른 분들이 관측을 해서 주시면 제가 그걸 분석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주 탐사선이 관측한 자료를 지구로 보내오면 그걸 제가 받아서 분석해보고 또 통계도 내보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주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합니다. 네, 제가 달에 있는 표면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달 크레이터를 사용했는데요. 달 표면에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만 개 이상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몇천 개의 그 크레이터들의 특성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수천 개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별몇 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천문학자들은 별을 수천 개를 한 그래프 안에 그리는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실 달이 지질학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레이터 하나에 고해상도 사진을 갖다 놓고 사면에서 흙이 흘러져 내린 흔적, 토양이 어떻게 그 바로 옆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크레이터 한 개나 두 개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이터 수천 개를 가지고 달 전체에 어떤 경향을 보겠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달 과학자들은 크레이터 한두 개만 봤는데 제가 크레이터 수천 개를 가지고 달 전체의 경향성을 보면서 아, 달 표면에 있는 토양을 변화시키는 게 주로 태양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증거를 제시하게 됐죠. 그 통계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신선하게 재밌게 봐주셨고 그래서 그때 좀 주목을 받는 연구를 하게 된것 같아요. 크레이터는 달 표면에 있는 토양을 노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태양풍,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달 표면이 맞으면서 마치 우리 간판에 색이 햇빛 받으면 바래는 것처럼 달 표면에 토양이 색이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날아오는 아주 작은 미소 유성체들이 계속 떨어져서 달 표면을 계속 충격을 주고 노화시키고 뭐 알갱이를 작게 깨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가 주요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였고 제가 크레이터를 연구한 것은 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달 적도에 있는 크레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달에 있는 크레이터에 올때 남쪽에 있는 면과 북쪽에 있는 면이 햇빛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고위도에 있는 크레이터를 가면 남쪽에 있는 면은 햇빛을 잘 받지 않고요. 북쪽에 있는 면이 훨씬 더 햇빛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북의 차이, 크레이터에 있는 흙의 남북의 차이를 파라미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보니까 차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저위도에서는 별로 차이가 적고 고위도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더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우리가 심지어 달에 가기도 했는데, 사람이 달에 가보기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요. 최근에 나사가 중요한 발표라고 한 것이 달 표면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 표면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몰랐었고, 아주 최근에서야 알았고, 달 표면에 우리가 그 지구에서 보이는 달 앞면에는 물이 잘안 보이는데, 달의 극지방으로 가면 아주 그늘져서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1년 내내 그늘만 드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구 음영 지역 안에는 아마도 얼음 상태로 물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불과 뭐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그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볼때 우리가 아직도 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고, 또 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달은 지구와 기원을 함께 하기 때문에 달에 대해서 아는 게 결국엔 지구에 대해서 아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달에 사람 살려면 일단 달은 외부 환경, 우주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줄 차단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권도 없고요. 자기권도 없고요. 지구는 보호를 많이 받는데, 달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소 유성체, 태양풍 입자, 자외선, 우주 방사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는 대기도 없고 보호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온도의 차이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달에서의 하루는 한 달이거든요. 보름 동안 낮이고요. 보름 동안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추워지고 낮에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런 온도의 변화를 버티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주복을 입고는 오래 살 수가 없고,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동굴을 찾아서 동굴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 달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형 달 탐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탑재체 가운데 편광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요. 편광 카메라로 달전 앞면, 뒷면을 다 관측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이 달 탐사를 뭐 50년, 70년 뒤늦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이 처음으로 할수 있는 달 탐사 연구가 있습니다. 편광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최신 기술은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그냥 놓쳐져 있던 빈틈, 혹은 최근에서야 그런 편광을 이용해서 재밌는 연구를 할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옛날 방식의 탐사를 계속하는 고전적인 탐사도 계속해야 되지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탐사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국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인류가 달에 갔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 그냥 갔다가 그냥 온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실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실험 장비들이 달에서 우주인이 떠나온 다음에도 몇달 혹은 길게는 뭐 1년 정도, 달에서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도 달 표면에 남겨놓은 실험 장비들을 가지고 계속 관측을 했고, 그 데이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 자료를 계속 공유해왔기 때문에 달에 인공 물체가 갔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또 새로 도착한 착륙선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자료를 계속 쓰니까 알고 있죠. 네, 성조기가 펄럭인 이유는 펄럭이는 성조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져왔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깃발이 흔들리는 모양이 더 멋지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국기가 흩날리고 있어, 이런 효과를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양, 펴져 있는 모양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펴져 있는데, 우주인들이 그걸 설치할 때 설치하면서 이렇게 약간 흔들림을 주었잖아요. 근데 달의 환경은 이 약간의 흔들림이 지구보다 더 오래 보존이 됩니다. 뭐 중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조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구와는 좀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어서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달의 뒷면을 처음 본건 구소련의 루나 3호라는 탐사선이 달의 뒷면을 처음 관측을 했는데요. 앞면과는 다르게 뒷면에는 바다라고 부르는 영역이 거의 없었어요. 앞면에는 이제 밝고 어둡고 얼룩덜룩한 모양이 있는데, 뒷면은 그런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앞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뒷면도 좀 관측을 하고 싶었는데, 궤도선에서는 관측을 할수 있었지만 표면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달의 뒷면에 있으면 지구와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임무가 됩니다. 지구와 교신을 할수 없는 상태로 기기를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간다면 혼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달의 뒷면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자세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성공을 했죠.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고 로버가 나와서 돌아다녀서 관측도 하고, 그래서 달 뒷면에 풍경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달 뒷면도 볼수 있는 중계 위성을 미리 띄워놨어요. 그래서 달 뒷면과 중계 위성과 지구가 계속 서로 릴레이로 통신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 뒷면에 이제 착륙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달 탐사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 비법은 가장 중요한 비법은 마감이고요. 해야 되면 하게 되는데, 이게 과학적인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하는 작업은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조금 더 맞추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경력을 더 쌓아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글의 깊이, 글 안에 담기는 과학적 지식의 깊이를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2월 중순에 에세이가 나오는데, 제목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천문학자지만 제가 밤하늘에 별을 보는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잘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저는 천문대에 관측을 하러 가도 그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관측은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천문학자가 되었는지, 천문학자가 돼서 이제 초보 시절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정도이고요. 초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영화는 저는 그래비티를 정말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그게 우주 탐사나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여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책은 일반 대중들에게 권하는 책 중에 김충혁 작가의 '나는 농담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주 비행사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우주로 나갔다가 사고가 있어서 교신이 끊기고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교신을 혼자서 남기면서 이제 계기판에 산소가 줄어드는 걸 계속 리포트하면서 그런 이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너무 재밌는 게, 이건 SF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소설이에요. 그냥 소설이고 SF라는 것을 티를 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담담하게, 뭐 천문학 별거 아니고 그냥 일상이야라는 느낌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코스모스는 좋은 책이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보다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해하는 게 천문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코스모스라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우주의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깊은 학문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깊이 있는 학문까지 들어가기 전에 코스모스라는 책이 우리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전반적인 아주 광범위한 지식을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그 책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어느 분야에 본인이 매력을 느끼는가를 본인이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코스모스를 읽기보다 천문학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읽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태양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수식 얘기 안할 거고요. 저랑 같이 태양계 여행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해보겠습니다.